톰삭스 스페이스 프로그램 인덕트리네이션이라고 지금 톰삭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전시를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오픈하는 거 초대해 주셔가지고 혹시 오늘 톰삭스를 만날 수 있을까봐 이거 가져왔는데 사인 받으려고. 근데 이게 탐 이 신발이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네. 사인을 받으면 그냥 이거는 다시 되팔 수 없는 영원히 내 거가 되는 거라서 좀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너무 갖고 싶어. 그럼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Let's go. 작품 빨리 보고 기념품부터 챙긴다. 어저께 한국도 누리호를 발사 성공했죠. 무엇보다 되게 시원하네요. 이게 톰삭스님의 그 핸드라이팅 체가 저 폰트처럼 너무 좋아. 와, 이걸 샀어야 되네. 이거 애들 거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아이들 옷이라도 사서 다행이네. 아니. 저기 이야기하면 어른 거 나사로 준다. 저 준 거. 티셔츠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돼요. 어른 티셔츠 다 나갔어. 다 나갔다고요? 아니, 일로 바로 왔었어야 되네. 아쉽다. 아, 인당 3개까지밖에, 세 종목까지밖에 구매할 수 없다. 저는 현명님이 계시니까. 이거 현명님 거잖아요. 여기 아들이 이제 저기 김치 국물 흘리면 바로 축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고 그냥 되게 재미있는 상상력이 많으신 작가님이라서 근데 이 모든 작품들에 있는 그 톰삭스의 핸드라이팅 그거를 추적하는 그 재미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금요일날 다른 전시 또 갈 거야. 네, 거기서 만나죠. 빠이. 아,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요번에 스페이스 프로그램 인독트리네이션이라고 세뇌?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열리는 첫 전시라고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뭐 아트 작가들이 이렇게 친숙하진 않지만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르시아드. 이게 보면은 오늘 전시 작품들을 보니까 아 이게 화성의 앞들이라고 하는 그 컨셉이 나이키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좀 사왔습니다. 굿즈인데 첫 번째로는 톰삭스 인독트리네이션의 책 작품들이 다 이미지로 들어가 있고 아주 고화질의 컬러 사진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격은 단돈 11만 원. 이거 100권만 팔면 이거 하나 리셀가로 살 수 있다. 책이 보통 요새 11만원 하죠? 금요일날 저희가 갈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림들은 가장 싼 그림이 2억 원이다. 자, 요거는 저희 둘째 주려고 구매했습니다. 뒤에는 예쁜 비행기가 있고 아무래도 티셔츠가 어린이용, 아기용이다 보니까 95,000원. 뭐야? 2염 있어, 2염. 하지만 95,000원. 교환과 환불은 어려운 것 같아 보이더라. 사기도 어렵더라. 첫째 티셔츠 이렇게 나사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 뒤에 톰삭스 네,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건 좀 귀여운 것 같아서 95,000원. 굉장히 얇다. 그 화장지 보면 두 겹으로 뜯어지잖아요. 뜯은 후에 한 장 같은 얇기다. 아이들까지도 꼭지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어른 티셔츠는 10만 원. 5,000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톰삭스가 좀 일찍 왔길래 한국에 이거 동대문에서 맞췄나? 봤더니 메이드 인 USA이긴 하더라고요. 동대문에서 맞췄으면 이렇게 안 나오지. 훨씬 더 고퀄로 나온다. 자, 이 신발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사기가 힘들어졌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의 신발이 되었는데 저는 이 신발에 사인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못 만나게 되었지만 말이죠. 이 신발이 그래서 나이키 크래프트에서 나온 제품인데 톰삭스와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거죠. 그래서 야, 신발 그렇게 비싸게 사지 마. 신발은 신으라고 있는 거야 라는 너무 당연한 소리를 톰삭스는 이제 깨달았나 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너럴 퍼포스 슈즈라는 것을 써놨습니다. 야, 일반적인 기능, 목적의 신발이야. 톰삭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열면 나이크래프트 슈즈 are manufactured to the exact specification of champion. 자, 이 제품이 바로 톰삭스가 만든 나이키크래프트 제품이죠. 제네럴 퍼포스 슈즈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킬샷이네? 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실루엣이 킬샷과 너무 닮아있다 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요 요 미드솔이 킬샷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안쪽이 원래 킬샷이 이렇게 굴곡이 없기는 한데 이쪽 이미지만 보고 킬샷의 몰드를 그대로 쓰고 아웃솔을 이거 그냥 붙였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옆에가 이렇게 쑥 들어간 거 보니까 킬샷을 그대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뭐 걸어다닐 때 그럴 때 그냥 막 신는 신발이라고 해서 한 15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발매를 했던 그 신발입니다. 물론 저는 당첨이 되지 않았고 재발매가 되고 굉장히 많이 뽑아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리셀가는 뭐 40만 원대 중반에서 50만 원대까지 하고 있어요. 신발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메쉬 재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만들고 연구하는데 뭐 10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 10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메쉬 재질인데 이게 비를 맞아도 물이 안으로 새지 않는다고는 해요. 그래서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고무로 이렇게 마감이 쭉 들어가 있고 앞코와 옆에 아랫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다. 사실 이 마스야드에서 굉장히 예뻤던 부분이 이 빨간색 탭 아니겠습니까? 이 빨간색 탭처럼 여기에는 파란색 탭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앞뒤로 이렇게 신기 편하게 쇽 열어서 신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탭에 보시면은 톰삭스 시리얼 넘버 2020331 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인솔이 너무 예쁩니다. 인솔이 이렇게 나이키 크래프트 라고 쓰여져 있는 인솔 나이키 로고도 톰삭스가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이게 다 작품이고 멋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전시장에 가보니까 글씨체가 써 있으니까 다 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나 그 190만원짜리 의자 살 뻔했잖아. 그래서 한번 브레이크를 주기 위해서 이제 고군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거 의자 190인데 왠지 한정판 같고 막 몇 개 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살 뻔했는데 굳이 에디션도 아닌데 그걸 사십니까 해서 저를 막아준 고군께 감사드립니다. 이 후면에는 솜이 들어가 있어서 말캉말캉해서 발 뒤축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는 우리 인천 사는 백영식 씨가 빌려줬습니다. 경식 씨가 고맙당. 아웃솔에 보시면 나이키 크래프트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US 페이턴트 넘버라고 쓰여져 있는데 요것도 아마 톰삭스의 글씨체였던 것 같아요. 언제 한 번쯤은 톰삭스의 글씨체를 폰트로 발행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나이키 스우시도 압착된 고무 재질로 하얗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평범한 신발이다, 뭐 평범한 실루엣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파란색 끈이 굉장히 강렬하고 기본에 충실한 것 같지만 이렇게 트레일 신발처럼 아웃솔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평범한 신발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쁘죠? 점점 리뷰하면서 지금 뇌이징 와가지고. 하지만 국내 발매 얘기도 있고 글로벌 정식 발매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리셀가를 주고 사기는 조금 섣부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탐삭스의 전시 그리고 제네럴 퍼포 슈즈 그리고 탐삭스 전시에서 판매한 굿즈까지 제가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탐삭스 전시 그때 VIP 입장이래. 그래가지고 탐삭스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탐삭스를 만나면 요걸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이렇게 사인을 받고 싶어요. 와디에게 금요일날 있을 그 드로잉 전시도 함께 가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